안녕하세요. 러블리 유민입니다. 지금부터 핏분 유민요가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세라밴드라는, 저희는 라텍스 밴드라고 하는데요. 이 밴드를 가지고 수업할 건데 1단계가 제일 쉬운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노란색 가지고 하는데요.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은 노란색을 추천해드리고, 단계별로 2단계, 3단계, 빨간색, 초록색 있으니까 홈페이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이 팔뚝 뒤쪽 살을 뺄 건데, 그 팔꿈치도 강화되고 손목도 강화되고 팔뚝도 강화되는데 저는 허리까지 이제 자극을 줄 겁니다. 먼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주시고 밴드를 잡고 발바닥에 걸쳐주세요. 평평하게 걸치는 게 좋고 양발을 골반 넓이에서 밴드를 잡아서 탄력성 있게 팔꿈치를 접어서 당겨보시고 여기서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잡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들여마시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옆에 붙여서 내쉬면서 뒤로 보내는데 이거를 들여마시고 앞으로 가서 내쉬면서 뒤쪽으로 당겨주세요. 다시 돌아오시고 들여마시고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팔 너비 돌아오시고 다시 마시고 선생님 계속 등이 말리는데요 하시면 무릎 접어주셔서 기대면서 허리를 펴주세요. 마시고 돌아와서 내쉬면서 갔어요.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돌아오세요.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 제가 요걸 반복하고 요걸 여덟 번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에 돌아오시고 마지막 원 반복했어요. 다섯 번 투, 쓰리에 꼭 모아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세요. 돌아오셔서 풀어주시면 되시고 아마 팔뚝 바깥쪽이 아플 건데 포인트로 요렇게 팁을 드리자면 팔 바깥쪽이랑 그리고 팔 안쪽 겨드랑이 쪽은 풀어주세요. 반대쪽도 잡아당기셔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할 때 어깨 올리지 말라 하거든요. 어깨 올리지 말고 당겨주시고 그리고 팔꿈치는 최대한 머리 중앙. 이때 팁은 머리를 뒤로 보내서 조금 더 겨드랑이 안쪽을 자극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데 풀어지실 거예요. 요 팔뚝 안쪽 자극 탄력 있게 많이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겨드랑이 뒤로 스쳐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네이버TV, 유튜브, 딩글, 카카오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.